안녕하십니까. 오늘의 관심주 홍수정입니다. 우선 첫 번째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한라홀딩스입니다. 한라홀딩스는 4분기 실적 예상보다 좀 양호했는데요. 주요 계열사 실적이 양호했었고 이에 따라서 지원법 이익이 증가세를 좀 보였습니다. 또한 자체 사업일 경우에도 매출 호조세를 보이면서 수익성 개선을 보여주었다라고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이달 초에 보유하고 있던 만도 헬라의 지분 50%를 만도에 매각하는 주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일단은 만도 헬라에 대한 어떤 직접적인 이익 보조가 사라지는 구조이긴 하지만은 추후에 주주 환원 정책 강화 및 포트폴리오 다변화 관점에서 이용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또한 만도의 지분 가치 상승을 통해서 기업 가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. 현대미포조선은 4분기 영업 적자를 시현했는데요. 원달러 환율평가 절상에 따른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과 외환 관련 손실로 영업 손실이 발생을 했습니다. 하지만 조선 업종 중에서 가장 양호한 수익성을 시현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. 지난 연말 이후에 해상 물동량 회복세로 인해서 컨테이너선, 벌크선 등의 운임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. 올해 이제 LPG선 발주 증가 그리고 PC선도 꾸준하게 좀 발주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리고 올해 LNG선 강세 영향으로 그 업황 개선 효과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종목은 롯데하이마트입니다. 롯데하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4분기 실적이 다소 좀 부진했었습니다. 일단 성과급 지급에 따른 유류성 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또 올해는 수출 개선 추세가 좀 강하게 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. 지난해 6년 이상의 역신장세를 보였었던 TV가 성장세로 전환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 TV 판매를 보게 되면 프리미엄 모델인 OLED라든지 QLED 이런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. 그리고 65인치에서 75인치로 인치수도 좀 확대화된 그런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프리미엄 TV 매출 증가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재택근무라든지 온라인 가기가 증가하면서 PC 판매 증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이런 어떤 흐름 자체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